자, 이제 4장의 내장액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 내장이라는 얘기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얘기인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미리 JSP가 HTML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코딩이, 자바 프로그램이니까 뭔가 코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라메터로 받거나,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객체를 내장액체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객체다. 그래서 기본 객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액션 태그에 대해서도 한번 하는데, 어떤 동작을 하는 태그를 액션 태그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액션 태그도 몇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 객체는 여기 저희가 그 자바 부분입니다라고 해서 아웃, 이게 이제 내장 객체로 해당되는데, 여기 아웃이 내장 태그입니다라고 했는데, 요 위에 저희가 리스폰스에서부터 get writer 해가지고 아웃을 꺼내놔요. 꺼내놓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데, 요 위에서 이미 작성되어 있고 걔를 이제 기본적으로 쓸수 있다, 이거 많이 쓰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주로 이제 JSP 자체가 출력을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아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미리 위에서 코딩을 다 해서 이제 보내주자, 파라미터를 전달받거나 아니면은 뭔가 선언을 해서 쓰도록 만들어 주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아웃.프린트 잘안 쓰는 이유가, 그 표현식을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꼴을 해가지고 이꼴 다 바로 붙여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는 요 hello.jsp 요 부분 요것만 지금 이제 그 안에다 써서 사용이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잘안 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쓸 때는 뭐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꼴을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여기 이제 hello.jsp 뭐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hello 뭐제 hello Hello, JSP. 이렇게 해서 쌍따표 찍고, 뭐, 찍은 다음에, 퍼센테이지, 꺽쇠 표시. 이렇게 해서 표현식을 많이 쓰지, 이게 아웃 점 프린트 이런 걸잘 쓰진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웃 점 프린트로 이렇게 코딩하는 자체는 자바 프로그램을 쓰는데, 뭐, 한 글자 출력을 해야 돼요. 근데 자바 프로그램 안에다가 꺽쇠 표시 닫고, 다시 HTML 쓰고, 이렇게 하기는 불편하니까, 그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때는 사용하시게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out.println 대신에 %% 해서 표현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라이트 아웃을 꺼내놓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JSP 경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요 소스는 설명하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소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할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몇 가지 보실 수 있는데,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우리가 많이 봤던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가 이 기본 객체입니다. 그러면 이건 파라메터로 전달받고 있고요. 파라메터로 데이터가 변경되면 안 되니까 파이널 변수로, 앞에 파이널 변수로 해서 파라메터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딴걸 넣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리퀘스트, 이런 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페이지 컨텍스트, 세션, 페이지 컨텍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리퀘스트 저장할 수 있고, 페이지 컨텍스트에 저장할 수 있고, 세션에 저장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 3번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저장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 둘, 리퀘스트, 페이지 컨텍스트, 세션, 그 어플리케이션. 페이지 컨텍스트를 페이지 객체라고, 페이지 저장 객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PFG 컨텍스트라고 잘 저는 안 읽고 그냥 페이지 객체라고 읽어요. 읽으셔서 리퀘스트는 요청을 받으면, 요청이란 뜻이죠. 요청을 받으면 생겼다가 요청을 받지 않으면 사라지는. 페이지 컨텍스트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페이지를 처리할 동안에만. 세션은 그 여기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블릿으로 받으면 서블릿 JSP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그 페이지 컨텍스트는 요 JSP 페이지 출력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를 잠깐 저장을 했다가 사라지게 할때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세션은 사용자가 접속해서 접속이 끊어지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저장 객체를 쓰시고, 어플리케이션은 서버가 스타트되고 서버가 종료되면 사라지는 이런 객체를 만들어 쓰게 됩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만들어 쓰는 이유는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버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니까, 아시겠죠? 같이 쓰니까 메모리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잘 어디다가, 데이터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해서 사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해당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고요. 네 가지를 쓰는데, 그 요게
그 형이 현재 페이지를 지금 표시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는 페이지 컨텍스트, 페이지 객체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페이지 객체.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하고 나서 요청이 되면 요청이 됐을 때 응답까지 존재하는 게 리퀘스트. 그 다음에 사용자 접속해서 사용자 끊을 때까지가 세션. 그 세션 같은 경우에 로그인, 로그아웃 할때 세션을 보통 이용하게 됩니다. 접속을 해서 접속이 끊어질 때까지 세션. 그 다음에 서버가 스타트되고 서버가 죽을 때까지 되는 게 어플리케이션.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사용자 이제 총 접속사 수가 몇 명이 되는지, 또는 이제 그이 방문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또는 이제 뭐 알림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때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그 있는 데이터들을 모든 사용자가 같이 공동으로 쓸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객체들이 기본 객체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제 내장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장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이제 선언돼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 내장 객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 그 아웃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리스폰스에서부터 꺼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꺼내서 리턴해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그 아웃 내장 객체를 쓰는데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이거 다 얘기했죠? 아웃이 어디다 연결돼 있다고요? 이게 돌아가고 있는 자바가 돌아가는 게 서버인데, 이게 클라이언트 쪽으로 연결돼 있다고요. 아시죠? 클라이언트 쪽에 연결돼 있어서 클라이언트 출력을 하면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객체에 된다. 이거 다 설명이 됐으니까 넘어가시면 되죠. 리퀘스트는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데이터가 전달되고 이렇게 사용할 때그 요청하면서 나오는 게 리퀘스트 요청이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가 있다. 이걸 get 해가지고 쭉 꺼낼 수 있는 게다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되셨나요? 리퀘스트를 꺼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JSP의 뭐 컨텍스트 패스라든지 메소드 URL 쿼리 스트링, 그 쿼리 스트링이 물음표 뒤에 붙어 있는 거, 세션 것도 꺼낼 수 있고, 리퀘스트 디스패처 JSP로 보낼 때 이렇게 리퀘스트 디스패처 이렇게 해서 JSP에 해당되는 정보를 넣고 이제 사용되고요. 리모트 호스트니까 뭐 여기 호스트의 완전한 이름이니까 요청하는 이름, 리모트 어드레스가 네트워크 주소. 리모트 주소가 사용자가 지금 요청한 사람의 IP 어드레스. 이게 이제 네트워크 주소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프로토콜은 HTTP를 이용해서 보통 사용되니까 HTTP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리퀘스트 내장 객체에 전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을 때 값을 받는다. get 파라미터 밸류, 그다음 네임을 써가지고 쓰고요. 이 네임이 뭐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get 파라미터 네임스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 넘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볼 수 있어요. 네임만 네임스 해가지고 이게 배열이 되거든요. 배열. 근데 S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오는 네임, 붙어 있는 네임, 키값으로 되어 있는 키값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이 키값을 여기다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get 파라미터라는 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 이제 모든 넘어오는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get 파라미터가 받는 건데, 여기에 네임을 구해서 배열로, 배열이니까 폼을 돌려가지고 이 네임을 한개한개 집어넣으면 넘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꺼내볼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받을 때는 get 파라미터 밸류스 한번 해보셨죠? 지난 챕터에서 여러 가지 밸류 값이 네임이 한 개인데, 네임 한 개입니다. 네임 한 개인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을 때는 get 파라미터 밸류스라고 배열로 받습니다. 배열, 스트링 배열. 넘어온 모든 데이터는 여기 받을 때 스트링으로 받습니다. 스트링. 다 스트링. 여기 써가지고 사용해서 쓰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 그 요청에 대한 요거는 이제 전부 다 네임이 중요합니다. 넘어갈 때 네임이 중요하니까 네임을 잘 써가지고 값을 이제 받아낼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으시고, 여기 내용은 전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한 내용이라서, 리스폰스 객체가 있는데 리스폰스 객체에서는 이제 응답할 때 아웃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낼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샌드리렉트라는 걸 이용하시면 URL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이동, 자동 페이지 이동을 시킬 때 보통 샌드리렉트를 사용합니다. 이 내용도 전부 다 해드렸죠. 그래서 뭐, 예, 할 내용은 거의 그 수업할 때다 내용을 다 했던 내용이라서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없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 여기 포워드 시키는 것도 해드렸죠. 그 JSP에서 리퀘스트에서 포워드 시킨다. 그 리다이트 방식인데 지금 그 리다이트는 어디에서 냐면 리스폰스에서 리다이트입니다. 샌드 리다이트이고 포워드 시키는 거는 리퀘스트에서 그 리퀘스트 디스패처 꺼내가지고 이제 포워드 시킨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 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리퀘스트에서부터 꺼내고 어디로 보내자, 얘 데이터를 어디로 보냅시다, 요청된 데이터를 어디로 보냅시다, 여기로 보냅시다, 여기 출력이죠. 출력하는 JSP 만들고 포워드 시키면 그 포워드 시켜서 리퀘스트에 리스폰스를 넘겨주면 이제 이동이 돼서 그 JSP 쪽으로 데이터 출력할 때 출력하러 갑니다. 이렇게 할때 이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처리는 서블릿에서 하고 그 데이터 출력을 이제 그 이쪽 JSP에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다. 다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셋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는데, 이셋 어트리뷰트 그 저장할 수 있는 객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셋 어트리뷰트. 그래서 어트리뷰트 요게 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밸류입니다. 밸류 이런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뭐냐면, 그 지금 페이지 컨텍스트,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객체가 페이지 컨텍스트, 그래서 컨텍스트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세션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있으신데, 그 공통적으로 메소드가 똑같아요. 메소드가 저장할 때 set attribute라는 걸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 key, 그 다음에 value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건다 동일하십니다. 페이지 컨텍스트에는 페이지 컨텍스트 점 set attribute, 그 다음에 이름 key value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고요. request도 마찬가지, session도 마찬가지, application도 마찬가지. 되셨나요? 네? 이런 메소드가 똑같다. 이 메소드가 똑같습니다. 똑같으시고요. 이런 처리되는 것도 다 똑같아요. 데이터 저장해가지고 처리하는 건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상속받게 만들면 되죠. 상속. 요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객체라서요. 이런 것들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똑같은 것들은 상속받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대신에 페이지 컨텍스트는 JSP 내에서만, 리퀘스트는 이제 서블릿하고 JSP에서, 그러니까 요청을 받은 다음에 요청이 응답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되고요. 그 다음에 세션은 사용자 접속이 되면서 사용자가 끝날 때까지, 어플리케이션은 서버가 시작이 되면서 서버가 끝날 때까지 얘네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 아시겠죠? 같은 걸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 페이지 컨텍스트는 JSP에서 잠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리퀘스트는 요청받은 데이터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나 아니면 중간 처리된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 서블릿에서 JSP로 보낼 때, 이때 이제 리퀘스트에 담아가게 되고, 세션은 로그인 처리할 때, 어플리케이션은 공통적으로 이제 모든 사용자가 접속자 수, 전체 접속자 수라든지 뭐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카운트할 때,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되셨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익숙해져요. 아시겠죠? 이해진다. 그래서 리퀘스트에 대한 것을 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퀘스트 셋 어트리뷰트에서 이름 지어진 거 맞고, 이제 샌드 리렉트 나오고 있고요. 똑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도 여기 셋 어트리뷰트, 어플리케이션도 셋 어트리뷰트. 맞죠? 메소드가 똑같아요. 형태도 다 똑같고, 그죠? 예, 코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아 있는 걸 상속받아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아 쓰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앞에 있는 것만 리퀘스트냐, 페이지 컨텍스트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냐, 세션이냐, 이것만 달라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 동일한 거 쓰게 된다. 그래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 정보라든지 컨텍스트 패스, 리얼 패스, 요거는 실제적으로 동작을 하는 리얼 패스 같은 것도 이제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get 리얼 패스라고 쓰시면 이게 되는데, 그 이쪽에서는 이제 리얼 패스를 쓸수 있는 게몇개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리얼 패스를 써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얘가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뭐 드라이버부터, 저는 이제 D 드라이브니까 D 드라이브 밑에 뭐 어쩌고 밑에 뭐뭐뭐뭐 밑에 이제 돌고 있다, 이런 걸 알아낼 때 리얼 패스를 잡아냅니다. 그 리얼 패스를 잡아내는 제일 그 이쪽에 걔 리얼 패스를 잡아내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쓰는 게 파일 업로드예요. 파일
파일 업로드는 바이트 단위로 파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서버에다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파일은 URL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 내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랑 상관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하드디스크의 위치가 필요해요. 위치 정보가. 이해되시죠? 예?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실제적인 그 위치를 실제적인 경로 하드디스크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 이런 거를 알아낼 때 저희가 get real pass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쓰는 방법이 이제 그 그냥 request.get real pass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옛날 방식이라서 이제 그렇게 쓰시면 이제 경고가 나옵니다. 이거 사양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 중간이 취소선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걸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찾아서.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리퀘스트 스테이션 어플리케이션인데 영역이 페이지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 영역의 객체가 원래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입니다. 페이지 객체가 따로 있어요. JSP 페이지 객체는 그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페이지 객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페이지 객체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게 페이지 컨텍스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게 총 4개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저장 영역입니다. 저장 유효기간이라고 해서 뭐 쓰는데 여기 지정해 줄 수 있다. 객체에 쓸 수 있는데 이 객체에 해당되는 4개 중에서 영역이 4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JSP 하나의 JSP 한 개는 요청 세션은 접속입니다. 접속이 돼서 브라우저 관련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라우저 관련된 것은 보통 브라우저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 사이트로 계속 접속을 하면 그게 계속 그 유지가 된 걸로 보이는데 브라우저를 끄면 접속이 끊어진 걸로 보이게 되죠. 세션이 다른 세션이 생겨서 브라우저를 끄면 이제 접속이 완전히 끊어지고 브라우저를 다시 켜서 같은 사이트를 접속을 하면 이제 다른 세션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관련이라고 써놨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접속입니다. 접속되어 있는 거. 얘는 이제 서버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서버가 켜지고 이제 꺼지고 이럴 때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해서 총 4개로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다는 얘기는 계속 쓰셔야 한다. 앞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기로 봤을 때 페이지가 제일 기간이 그 유지되는 기간이 제일 짧아요. JSP 딸랑 그거 할 때 리퀘스트가 조금 더 큽니다. 얘는 서블릿에서 JSP로 갈 때 그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션은 조금 더 큽니다. 얘는 접속을 해서 사용자 접속하는 서부터 어플리케이션이 더 큽니다. 그 맨 처음에 생기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리퀘스트, 그 다음에 페이지가 생깁니다. 되셨나요? 근데 얘네들을 쓸 때 어플리케이션을 세션에다가 넣어서 저장해서 세션을 운영하게 되고요. 세션 객체를 리퀘스트 만들 때 리퀘스트에다 다시 넣어서 리퀘스트를 운영하게 돼요.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세션을 꺼내자. 이게 가능합니다. get 세션 하면은 세션이 꺼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다시 설명해 드려요. 그 얘네들이 서버가 시작이 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생기겠죠?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생겨요. 어플리케이션이 생기고 사용자가 누가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면 세션을 만들겠죠? 세션을 만들 때 어플리케이션을 세션에다 저장을 해줘서 세션을 제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꺼낼 수 있고요. 세션이 지금 생겨났죠?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해요. 페이지 요청을 하면 리퀘스트가 생기겠죠? 리퀘스트가 생길 때 세션을 리퀘스트에 저장을 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퀘스트만 가지고 있으면 세션도 꺼낼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리퀘스트를 페이지에다가 넣어줘요. 아시겠죠? 페이지 컨텍스트에다 넣어줘서 이제 만들 때 요거는 하나의 페이지 영역이니까 JSP 한 개의 JSP 쪽에서 출력할 때만 잠깐 사용하고 가는 이런 그 영역이 됩니다. 저장 객체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이제 그 얼마큼 살아있느냐 내가 얼마큼 살아있지 얼마 기간 동안 살아있느냐를 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살아있는 거나 표시한 거고요. 이렇게 그 크기로 봤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기가들 봤을 때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포함 관계로 봐서는 이제 점점 포함이 돼서 페이지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림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그렸지 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 얘는 이제 얼마만큼 살아있지? 얘들이 얼마만큼 살아있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지는 JSP에서만, 페이지 컨텍스트는 우리가 그냥 데이터 저장합시다라고 이제 그 JSP에서 짜면 페이지 컨텍스트에 저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DB에서 꺼낸 데이터는 리퀘스트 저장해서 그 JSP까지 서블릿에서 DB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리퀘스트 저장하면 얘가 서블릿 그 JSP까지 전달이 되니까 리퀘스트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세션은 로그인 처리. 저희가 로그인한 정보를 세션에서 집어넣으면 그 어떤 페이지든지 이 세션을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가족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처리,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총 접속자 수나 이런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모든 사용자가 전부 다 필요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여기 서버 여기에 해당되는 뭐가 이제 뭐가 나 어떤 영역에서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설명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액션 태그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셔야 뭘 알죠, 그죠? 사용을 해서서 써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실습 예제도 한 개 해가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좀 이따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태그가 있는데 액션 태그는 여기 보시면 그 좀 있네요. 좀 있어서 액션 태그는 그 JSP 액션 태그니까 꺽쇠 표시 JSP 땡땡이라고 나오는 태그가 나와요. 그렇게 태그가 나오면 요거는 자바이구나. 자바를 원래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이제 꺽쇠 표시 JSP 땡땡이라고 쓰는구나. 아시겠죠? 그 요거 포워드는 원래 request.get 파라미터 get 파라미터 request dispatcher 해가지고 JSP 정보를 꺼내 JSP를 세팅해서 그다음 포워드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바 쪽에서 그렇게 짜듣기에는 좀 그러니까 JSP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JSP 태그로 만든 거예요. 태그로 태그 형식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다른 사이트 흐름을 이동할 때 페이지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JSP에 해당되는 것을 그쪽으로 이제 그 JSP 이쪽 JSP로 출력을 하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 그 리퀘스트 저희가 짤 때는 리퀘스트에서부터 그 디스패처를 꺼내 가지고 사용하는 걸 썼죠. 그래서 원래는 리퀘스트 점 뭐 get 디스패처 뭐 get 아 get 리퀘스트 리퀘스트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디스패처 쓰시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JSP 정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점 포워드 이렇게 썼죠. 포워드 그러면 이제 출력할 때는 그 다음에 리퀘스트 하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그 요거 코드가 너무 길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태그 쓰다가 이렇게 쓰기에 이렇게 써가지고 하게 되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JSP에서 이런 거 이런 태그를 쓸 때는 이렇게 JSP 땡땡 포워드라는 태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액션 태그라고 이해합니다. 액션 태그 아시겠죠? 얘는 출력하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처리된 데이터를 출력하라고 할 때 이거 포워드 잘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써요. 서블릿 MVC 2 패턴으로 쓸 때는 잘 안 씁니다. 아시겠죠? 잘 안 쓰고 서블릿에서 요 코드 위에 빨갛게 되어 있는 코드를 그대로 다 써요. 이해되시죠? 데이터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쓰게 되고요. 포워드는 잘 안 씁니다. 인크루드가 있습니다. 인크루드. 인크루드는 포함시키자. 저희가 이제 페이지를 한 개 만드는데 페이지 안에 요게 이제 이렇게 페이지 인크루드 페이지를 이렇게 그 전체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전체 페이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집어넣어서 포함시켜서 여기다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 밖에도 JSP인데 저희가 JSP 파일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 안에 JSP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얘는 A.JSP고 얘는 B.JSP예요. 그럼 B.JSP를 여기다가 그 이렇게 끼워넣기를 하자. 아시겠죠? 포함시켜서 하자. 이게 인크루드예요. 인크루드. 되셨나요? 그러면은 리퀘스트가 여기 A.JSP에도 같은 리퀘스트를 쓰고 B.JSP도 같은 리퀘스트를 써요. 같은 리퀘스트를. 되셨죠? 같은 리퀘스트를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A.JSP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B.JSP에 가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B.JSP가 출력하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 출력이 되겠죠? 6하에, 사이에. 되시나요? 출력이 돼서 이름이 뭐예요? include, 포함시키자. 여기다가 AP.JSP를 포함시키자. 됐죠? 포함시켜서 이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전체 HTML이 한 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A.JSP는 HTML을 쓰고요. 여기 B.JSP는 쪽 HTML 소스를 씁니다. 쪽. 그 HTML 빼고 고기 부분에 해당되는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태그만 써가지고 아시겠죠?
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include를 사용하는 쓰는 거는 여기 전체 메뉴에서 여기 탑 메뉴, 여기 탑의 메인 메뉴라든지 카피라이터에 해당되는 헤더, 푸터 부분 이런 걸 이제 include로 사용을 많이들 합니다. include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스를 계속 두 번 세 번 안 쓰고 JSP를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메인 메뉴라든지 카피라이터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include 액션 태그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되시겠죠? 사용해서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파람이라고 되는데 여기 파람은 포워드나 include 플러그인 같은 사용할 때 인자를 추가할 때 즉 데이터를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 JSP 파람으로 쓰는데 이건 자바 프로그램에서 보통 많이 써가지고 넘기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안 써요. 그 use bin이 있는데 bin 빈은 이제 부유객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때 그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용도로 빈이라는 게 콩이라는 뜻인데 콩이라는 뜻인데 이게 콩이 그 콩껍질 안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이런 객체를 얘기합니다. 그 부유객체예요. 변수를 사용하는 부유객체를 만들어서 쓸 때 이제 use bin 이렇게 해서 빈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use bin에다가 데이터를 쓸 때 그 set property 이거 setter입니다. get property getter입니다. 아시겠죠? set property와 get property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자. 되시나요? 되시겠죠? 이런 처리를 JSP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포워드나 include, 포워드도 JSP에서 포워드 안 합니다. 그 include는 가끔 합니다. include action tag.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include밖에 없어요. 여기 include, 여기 include밖에 없고요. use bin에서 요거는 부유객체입니다. 부유객체. 부유객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부유객체를 만들고 걔를 사용하겠다. 부유객체를 사용하겠다. set property는 setter, get property는 getter로 호출해서 set property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get property는 데이터를 꺼낼 때. 아시겠죠? 이거 어디서 전부 다 할 것 같아요? 서블릿에서. 서블릿에서 다 해가지고 JSP로 와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include만, 여기저기에서는 include만 써요. include. include 정도 한 개 쓰고요. 그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액션 태그가 많이 있는데, 그, 이거는 이제 태그 형식으로, 이거 원래 자바 프로그램인데, 태그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코드를 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짜다가 꺼스패시 퍼센테이지 막 이렇게 쓰기가 그러니까 그냥 JSP 땡땡 해가지고 쓰시면 이건 태그들을 만들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액션 태그입니다. 그래서 액션 태그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고요. 쭉 나와서 사용이 되니까 요거 이제 그 해당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해당되는 것을 include만 한 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